회사는 지금 하우스 고추 보고 있는데요. 존리더 V2를 사용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사용하신 과정을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요. 내가 4월 18일경에 정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10일 후부터 저게 바이러스가 잡히는 게좀 한두 폭이 있었대요. 한두 폭, 예. 네. 그러다가 존리더 V2를 한달 정도 거의 돼서부터 시작했어요. 신고 정식한 정식하고. 예. 한달 후부터, 예. 네. 그런데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염염살포를 했는데, 요 지금 맞는 거 요거도 왔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그 옆에 옮기는 것도 없고, 지금도 가끔 한 포기씩 와요. 오는데 조금 왔다가도 그거 치고 나면은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고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농사 지어놨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딴 사람들은 원래만큼 힘든 해가 없어요. 그리고 총체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총체 약을 쳐도 죽질 않아요, 잘. 총체가 방제가 안 되는 예. 거죠? 치고 그 다음날이면 한 이틀만 지나면 맹 그만큼 있고. 그렇다고 매일 약을 칠 수도 없는 문제이래요. 그렇죠. 지금은 살충제를 언제 치신 건가요? 요게 총체벌레 약을 3일 전에. 아, 3일 전에 쳤는데도 지금 예. 어떻게 보면 총체벌레가 엄청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3일에 한 번씩은 거의 쳐요, 총체벌레 약을. 그래도 총체가 안 잡혀요. 근데 피레스 때문에, 뭐 솔직한 얘기로 피레스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약을 이것저것 못 치니까. 총체벌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TSWV 발병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떠신지 뭐 제품 사용하신 소감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제품을 원래 처음 써봐가지고, 사실은, 왔는 것도, 칼로병 왔는 것도 옆에, 제가 지금 파가 안 되고, 번지지를 예. 않고 한 반은 왔다가도 또 반은 또 괜찮고. 같은 한 예, 주에 한 폭에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한달 전부터 썼으니까, 한네번 내지 다섯 번 썼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이만큼 저거 키워놨으니까, 가을까지만 이렇게 가면은, 존니도 V2 썼는 저게 효과를 많이 본 거죠. 저하고 같이 가을까지 한번 쭉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가을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